자, 짜자잔. 오, 뜨거. 자, 오늘 리뷰할 치킨은 BBQ의 이번 매운맛 신메뉴 땡초 숯불 양념치킨. 가격은 충격에 25,000원. 기존 BBQ 양념치킨이 이제 가격이 올라서 24,500원이거든요. 그래도 요건 신메뉴니까 25,00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덜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너무 비싸네요. 치킨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리뷰 한번 찍기가 겁나네요. 맛있어 보이긴 한다. 여기 튀김옷이 굉장히 얇고요. 이번에 뭐 감자, 고구마,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튀김옷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부드럽게 바삭도 아니고 이건 찹쌀탕 수육 느낌으로 되게 부들부들하고 축축하고 쫄깃쫄깃. 그래서 이 닭고기 살하고 어우러져서 더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식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. 첫 맛은 그냥 뭔가 익숙한 바베큐 맛 치킨인가? 그런 느낌인데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서 그런가 얼얼하고 약간 푸릇푸릇하면서 싱그러운 매콤함이 확 올라오네요.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매운맛이고요. 막 아프게 맵진 않은데 입안이 얼얼하다. 딱 그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게 숯불 향이 첨가돼서 그런가 바베큐 치킨?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. 간짠의 느낌이 있는데 고추장 베이스의 매콤함보다는 간장 느낌? 어디서 먹어본 익숙한 맛인데 그래도 뭐 흑후추나 여러가지 생강이 마늘 등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끌어올렸다고 써있던데 진짜 맛이 진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긴 해요. 감칠맛도 괜찮고 치밥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굽네 볼케이노 느낌도 살짝 스쳐 지나가고 가끔씩 이 땡초들이 씹힐 때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맛있네. 다만 BBQ 특유의 그 황금 올리브 기름맛이나 이런 육향 이런 건 잘 안 느껴지고 극강의 야들야들함과 촉촉함 튀김옷까지도 야들야들한 자메이카 소떡 맛나에서 소떡 빼고 자메이카 소스를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를 더해서 우리식으로 좀 바꾼 느낌. 그래서 바베큐 양념치킨의 이국적인 느낌과 우리 한국적인 매력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닭 사이즈가 뭔가 살짝 아담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맛있는 매콤한 양념치킨 그 느낌이네요.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까지 들어간 땡초 숯불 양념치킨이라고 하길래 너무 매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치킨보다 가격이 더 맵다.